자, 그렇게 함으로써 요 정복은 바로 pivotal event가 됐습니다. 영국 역사에.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갔어. 실제로 이 뜻도 중요한 이고. 자, pivot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빨간색으로 빵꾸를 뽕뜬 다음에 pivotal. 그냥 important가 아니죠, 쟤는. 무슨 important입니까? Very important예요. 그래서 crucial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도 쓰이지. 피보터. 그래서 중심축이 되는, 너무 중요하니까 뭔가에 대해 사건의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재밌는 단어 하나 알려줄게. 재밌는 연결을. 저 녀석이 너무 중요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피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거를 나타내. 뭔가 이렇게 기압 톱니바퀴 같은 걸 얘기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쭉 있어. 그럼 요게 이제 요 중심축이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주변에 있는 더큰 톱니들은 이제 어떻게 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게 되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얘도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피보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중요하다로 끝나지 않고 그게 다른 어떤 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돼, 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비유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볼게. 자, 여기 하얀색 조그만 톱니가 영국 정복이야. 그러면 이 톱니가 돌아가면서 결국에 더 큰, 더 어떤 연결된 사건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다 예습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패턴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영, 의, 무늬.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보털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면은 보통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글이 전개가 돼요.